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운동 루틴 영상. 오늘의 운동은 여러분들이 엄청 사랑하시는 허벅지 안쪽 사이를 똑 떨어뜨릴 수 있는 운동 루틴입니다. 박수! 제 채널에 이미 허벅지 안쪽 사이를 똑 떨어뜨리는데 아주 효과 좋다고 소문난 운동 루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은 허벅지 사이 중에서도 제일 위쪽 살을 쏙 뺄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이었는데, 이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우리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허벅지 사이에 제일 위쪽 그 톡 튀어나온 살은 사실 안쪽만 있기보다는 안쪽, 뒤쪽, 사선 쪽에 살이 모두 그 앞모습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허벅지 사이 제일 위쪽에서도 안쪽 사선 쪽 뒤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허벅지 사이 전체를 모조리 갈라버릴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이었고요. 세 번째 허벅지 안쪽 루틴 영상인 오늘의 핵심 부위는 당연히 허벅지 안쪽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안쪽에서도 위쪽, 위쪽에서 완전 안쪽. 첫 번째 영상은 뒤쪽이랑 사선 쪽을 같이 썼다면, 이번 영상은 완전 안쪽, 위쪽, 안쪽, 완전 안쪽, 위쪽, 안쪽, 여기에 집중된 운동 영상입니다. 어후! 아무튼 이번 운동 영상의 난이도는 별 다섯 개 중에 세 개니까 일단 한 세트 따라 하고 마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경험을 해봐야죠. 갑시다. 이번 루틴은 허벅지 안쪽, 특히 위쪽을 집중적으로 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루틴은 총 3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은 20초씩 진행됩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세트 1. 매트에 옆으로 누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선상을 맞춰주세요. 위쪽 다리를 접어 매트에 고정. 복부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 줍니다. Pelvic Movement. 옆으로 눕게 되면 위쪽 골반이 올라가 허리와 매트의 공간이 사라집니다. 골반을 영상과 같이 내리는 힘을 주어 허리와 매트 사이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이 골반 움직임을 반복하겠습니다. 골반을 내리는 동시에 호흡을 흑 내쉬어 주세요. 간단해 보이는 이 힘이 안쪽 허벅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의 모든 동작에서 동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 이 힘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레그업 스테이. 앞 동작에 골반 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쭉 길게 펴줍니다. 많이 들어 올리는 것보다 골반의 힘을 유지한 채로 아랫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포인트. 위쪽 골반 내리는 힘과 아래쪽 다리 드는 힘에 동시에 집중해 안쪽 허벅지 근육을 깨워주겠습니다. 레그업. 호흡 내쉬며 아랫다리를 올려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 다리를 많이 올려 골반이 움직이고 허리와 매트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보다 골반 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로 다리를 올리는 데 집중해 주세요. 옆구리와 안쪽 허벅지 근육이 약할수록 동작이 어려운데, 다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으니 올리려는 힘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레그업 프론트 앤 백. 아랫다리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다리를 앞에서 뒤로 움직여 줍니다. 다리 높이는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높이를 유지한 채로 다리를 앞,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다리 높이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쪽 골반 내리는 힘과 아랫다리 올리는 힘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그 무브 서클. 호흡 내쉬며 원을 그려줍니다. 골반 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원이 잘 그려지지 않겠지만 최대한 원을 상상하며 움직이려 노력해 주세요. 이때도 위쪽 골반 내리는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꾸 골반에 힘이 풀려 허리가 매트에 닿아도 계속 골반 내리는 동시에 서클 그리려 노력해 주세요. 레그 무브 서클 리버스. 세트 1의 마지막. 이번엔 반대쪽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호흡 내쉴 때도 복부에 가벼운 긴장 꼭 챙겨주세요. 세트 2. 이번엔 팔을 접어 머리에 베고 이전과 같은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위쪽 다리는 접어서 매트에 고정, 복부는 가벼운 긴장 내내 유지해주세요. 세트 1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힘내서 진행해주세요. Pelvic Movement. 이번에도 동일하게 위쪽 골반 내리는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세트 1보다 골반 내리는 힘쓰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더 효과가 좋은 동시에 옆구리 지방도 태울 수 있습니다. 호흡 내쉬며 골반 내리기. 골반 내리는 동시에 복부도 쏙 집어넣어 주세요. Leg up stay. 골반 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아랫다리를 살짝 올려줍니다. 두 힘을 모두 강하게 주려고 집중해 주세요. 이전보다 동작을 유지하기 어색해져도 계속 진행해 줍니다. 레그 업. 호흡 내쉬며 아랫다리를 올려줍니다. 쭉 편 아랫다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많이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쪽 허벅지, 특히 위쪽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골반을 내리는 동시에 다리를 올리는 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그 프론트 앤 백. 아래 허리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아랫다리를 올려서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앞뒤로 많이 움직여 허리가 꺾이는 것보다 몸통은 가벼운 긴장을 유지한 채로 고정. 앞뒤로 조금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이때 다리가 앞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앞쪽보단 조금 더 뒤로 움직이려 노력해주세요. 레그 무브 서클. 호흡 내쉬며 아랫다리로 원을 그려줍니다. 거의 원이 아니라 일자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을 그리는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레그 무브 서클 리버스. 마지막 반대쪽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세트 1보다 위쪽 골반 내리는 힘이 더욱 까다로워졌지만 같이 힘을 내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트 3,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두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상체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로 고정. 윗다리는 접어 올려 고정, 복부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 주세요. 스카퓰라 무브먼트. 호흡 내쉬며 어깨를 끌어내려 줍니다. 다음 동작을 하기에 앞서 힘들다 느껴지면 어깨에 과한 긴장을 하기 쉬운데 사전에 이 연습을 통해 견갑의 안정성을 찾아주겠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꾹 눌려주는 동시에 어깨를 쭉 밀어주세요. 레거. 이번 루틴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올려주세요. 이 동작은 이전 세트의 사전 동작처럼 골반 내리는 힘을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깨 끌어내리는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다리를 올려주세요. 아주 조금만 올라가거나 꿈틀거리는 정도여도 좋습니다.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세트 1. 매트에 옆으로 누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선상을 맞춰주세요. 위쪽 다리를 접어 매트에 고정. 복부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줍니다. 펠빅 무브먼트. 옆으로 눕게 되면 위쪽 골반이 올라가 허리와 매트의 공간이 사라집니다. 골반을 영상과 같이 내리는 힘을 주어 허리와 매트 사이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이 골반 움직임을 반복하겠습니다. 골반을 내리는 동시에 호흡을 후 내쉬어주세요. 간단해 보이는 이 힘이 안쪽 허벅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의 모든 동작에서 동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 이 힘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레그업 스테이. 앞 동작에 골반 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쭉 길게 펴줍니다. 많이 들어 올리는 것보다 골반의 힘을 유지한 채로 아랫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포인트. 위쪽 골반 내리는 힘과 아래쪽 다리 드는 힘에 동시에 집중해 안쪽 허벅지 근육을 깨워주겠습니다. 레그업. 호흡 내쉬며 아랫다리를 올려주세요. 다리를 많이 올려 골반이 움직이고 허리와 매트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보다 골반 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로 다리를 올리는데 집중해 주세요. 레그업 프론트 앤 백. 아랫다리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다리를 앞에서 뒤로 움직여 줍니다. 다리 높이는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높이를 유지한 채로 다리를 앞,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다리 높이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쪽 골반 내리는 힘과 아랫다리 올리는 힘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그 무브 서클. 호흡 내쉬며 원을 그려줍니다. 위쪽 골반 내리는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꾸 골반에 힘이 풀려 허리가 매트에 닿아도 계속 골반 내리는 동시에 서클 그리려 노력해주세요. 레그 무브 서클 리버스. 세트 1의 마지막. 이번엔 반대쪽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호흡 내쉴 때도 복부에 가벼운 긴장 꼭 챙겨주세요. 세트 2. 팔을 접어 머리에 베고 이전과 같은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위쪽 다리는 접어서 매트에 고정, 복부는 가벼운 긴장 내내 유지해주세요. Pelvic Movement. 이번에도 동일하게 위쪽 골반 내리는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세트 1보다 골반 내리는 힘쓰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더 효과가 좋은 동시에 옆구리 지방도 태울 수 있습니다. 호흡 내쉬며 골반 내리기. 골반 내리는 동시에 복부도 쏙 집어넣어 주세요. 레그업 스테이. 골반 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아랫다리를 살짝 올려줍니다. 두 힘을 모두 강하게 주려고 집중해 주세요. 이전보다 동작을 유지하기 어색해져도 계속 진행해 줍니다. 레그. 호흡 내쉬며 아랫다리를 올려줍니다. 많이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쪽 허벅지, 특히 위쪽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골반을 내리는 동시에 다리를 올리는 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그업 프론트 앤 백. 아래 허리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아랫다리를 올려서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앞뒤로 많이 움직여 허리가 꺾이는 것보다 몸통은 가벼운 긴장을 유지한 채로 고정. 앞뒤로 조금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레그 무브 서클. 호흡 내쉬며 아랫다리로 원을 그려줍니다. 거의 원이 아니라 일자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을 그리는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레그 무브 서클 리버스. 마지막 반대쪽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세트 1보다 위쪽 골반 내리는 힘이 더욱 까다로워졌지만 같이 힘을 내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트 3. 마지막 세트입니다. 영상과 같이 상체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로 고정. 윗다리는 접어 올려 고정. 복부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 주세요. 스카퓰라 무브먼트. 호흡 내쉬며 어깨를 끌어내려 줍니다. 다음 동작을 하기에 앞서 힘들다 느껴지면 어깨에 과한 긴장을 하기 쉬운데 사전에 이 연습을 통해 견갑의 안정성을 찾아주겠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꾹 눌려주는 동시에 어깨를 쭉 밀어주세요. 레거,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올려주세요. 이 동작은 이전 세트의 사전 동작처럼 골반 내리는 힘을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깨 끌어내리는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다리를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박수 좋아하신다면서요? 많이 쳐드릴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난이도 3자리니까 나름 할만하셨죠? 사실 이 허벅지 안쪽을 완전히 작정하고 이별시키기 위한 별 5개짜리 루틴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저한테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킴이분들이 갑자기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일단 별 3개짜리를 준비했고요. 요거 계속 꾸준히 같이 해서 단련하고 있으면 제가 또 레벨 5자리를 들고 찾아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운동 어떻게 따라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눈바디를 봤을 때 다른 부위보다 특히 허벅지 안쪽에서 제일 위쪽 살 때문에 스트레스다 하는 분들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동안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일주일 동안 한 세트만 꾸준히 해서 다른 근육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평소에 하던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또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에 나는 다른 운동이나 혹은 홈트 꾸준히 해서 안쪽 허벅지가 빼고 싶긴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는 아니다 하는 분들은 더 예쁜 라인을 위해서 앞에 인트로 때 소개해드렸던 나머지 두 가지 영상과 함께 콜라보로 섞어서 하면 너무 좋을 만한 일주일 루틴표를 제가 짜왔습니다. 요거 섞어서 일주일대로만 해주시면 다리 사이가 믿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랜만에 운동 영상이었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빛이 별로 안 좋아서 찍었다가 너무 낭패를 봐가지고 급하게 렌탈 스튜디오를 찾아서 이렇게 재촬영을 하는 중인데 빛이 너무 예뻐서 대대만족입니다. 아무튼 TMI였어. 안녕. 화이팅!